방심했군. 설마 이런 깡통들한테 잡힐 줄이야. 드디어 잡아놓았다, 이 더러운 도둑 녀석. 그동안 쥐새끼처럼 이리저리 잘도 도망다녔겠다. 훔친 물건들을 하층민들한테 뿌리고 다녔다지. 우리 성기사단을 고생시킨 대가는 지를 준비됐나? 나라 지키라고 만들어놓은 성기사들이 고작 도둑놈 하나 잡는데 이렇게 인력을 낭비해도 되는 거야? 그렇게 귀족들 집만 털고 다니는데 우리한테 압박이 안 들어올 리 없잖아. 그럼 그렇지, 썩어 빠져서. 성기사는 무슨 그냥 귀족들 개잖아. 그래, 나 부패한 성기사 맞아. 우리도 나라 돈 먹고 사는 신사인데 입김 센쪽에긴 고분고분 따라줘야지. 어디 보자. 판결문 내려온 걸 보면 목을 베어 마을 광장에 효수시켜라 라는데. 뭐? 아니 잠깐만, 절도제를 어떻게 사형이 나와? 그러니까 상대를 파악하면서 덤볐어야지. 딱 보니까 위에 놈들 건드리면 어찌 되는지 본보기로 처형시키려는 거잖아. 뭐 지금이라도 네 동료들 정보를 넘긴다면 목숨만은 살려줄 수 있겠는데. 진짜? 진짜 동료들 정보 넘기면 살려줄 거? 꼴의 의적이라고 죽어도 동료들은 안 팔겠다 이거냐? 독한 년. 아니 그러니까 난 그렇게까지 함구하겠다면 나도 어쩔 수 없지. 고문을 해서라도 입을 열게 하는 수밖에. 뭐? 아니 아니 아니, 고문을 왜 해? 말한다니까. 어디 언제까지 동료들을 위해서 버틸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볼까? 이 새끼 내가 뭐라고 말하든 그냥 고문이 하고 싶은 거잖아. 전부 겁나 짧게 깎아버렸다. 이제 바닥에 떨어진 조기도 못 줍고 캔 따는데도 한 세월일 텐데 어떡하냐. 아니 뭐 어쩌냐 해도 괴로워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오나 보군. 뭐 이래도 입을 안 열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 이 녀석으로 좀 놀아줘야겠어. 잠깐, 그건 진짜 위험한 게 잡히고 나서 아무것도 못 먹었지? 지금부터 네 앞에서 이 녀석을 아주 개걸스럽게 먹어 치워주마. 그러시던지. 야, 서두르지 않으면 진짜 다 먹어버린다. 지금이라도 동료들의 정보를 넘기는 게 어때? 아니, 너 다 먹어 그냥.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지독한 년이었구만. 아니 이건 내가 지독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네가 뭐 어쩔 수 없네. 이렇게 신념이 확고하니 더 고문해봤자 나올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래도 그냥 죽이긴 아까운데. 뭐야 갑자기 왜 그런 눈으로 보는데? 아니 어차피 형 집행 시간까지는 아직 좀 남았으니까. 그동안은 여긴 우리 둘뿐이라는 소리지. 이제 씩! 뭘 하려고! 오지마! 네가 그러고도 성기사냐? 네 입으로 말했잖아. 나같이 부패한 성기사한테 뭘 말해. 얌전히 있는 게 좋을 거야. 괜히 날뛰다 다치지 말고. 일단 방해되니 이거부터. 그럼 이제 벗겨보실. 어떻게 저렇게 멍청한 녀석이 성기사가 될 수 있었던 거지? 뭐 덕분에 탈출하고 간다. 잘 있어라. 그래, 어서 도망쳐라 의적 꼬맹아. 이 몸은 나태하게 근무하다 범죄자를 놓쳐버린 부패한 성기사니까.